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프라임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독감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카운티 보건국들이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확대한 LA 카운티 보건국과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의 무료 독감 주사 접종 정보를 이사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처음으로 LA 도서관과 함께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무료 독감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이번 주부터 가동시킨 가운데 카운티 내의 도서관, 교회, 커뮤니티 센터 등 100여 곳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County Public Health is partnering with city and county libraries to offer flu vaccine at the libraries. Are free of charge and they are available to any county resident. So you can get a good book and get protected from influenza at the same time. LA 한인타운 인근에서는 310 벤네스 에비뉴에 위치한 성 브랜든 성당에서 11월 2일에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1030 사우스 알바라도에 있는 피커 유니언 도서관에서는 11월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무료 독감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5100 윌시아 블루바드에 있는 라사랑 교회에서는 11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제공합니다. 무료 독감 예방접종 장소와 날짜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LA 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211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These flu clinics at the libraries are only several of over 100 clinics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y. Most insurance programs cover 100% of the cost of flu vaccination. 또한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도 11월 8일 오전 9시부터 은혜 한인 교회 등 각 커뮤니티 클리닉과 교회 등에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